안녕하세요. 의정부 기자단 마민지 학생 기자입니다. 현재 어울림 한마당 개회식과 발표회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곳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찾아오고 있는데요. 어울림 한마당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학생들이 꿈과 끼로 만든 무대들을 함께 보러 가실까요? 3일 개회식과 함께 어울림 한마당 음악 발표회 서막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1학기 동안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내일에 좀 더 높은 꿈 그리고 꼭 성취해서 훌륭한 음악인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이런 좋은 날에 2019 의정부 학생 예능 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악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속에 진행됐습니다.
미술 전시회는 3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5일간 학생들의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원형 전시관에는 38점의 학생 작품이 전시되었고, 제1전시장엔 공필화 포스터, 제2전시장엔 꿈의 학교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의정부 학생 예능 축제인 어울림 한마당이 5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5일 동안 의정부 관내 학생들이 음악 공연과 미술 전시 등 볼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어울림 한마당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기자단 마민지였습니다.